참 예수님, 다볼사이버 출소자 성당 출소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하용수 남종상 요한 원장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지금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빵 판매가 어때요? 3배 정도, 3배. 그 4배 정도 이렇게 그 판매가 됐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하루에 100건, 100건 이상. 예. 100건? 예, 화요일 날 방송 나갔는데 네. 수, 목, 금은 자, 다 100개씩 됐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120개 됐고, 120개. 예. 예.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그 목, 어저께까지 100개 다 됐고, 이제 오늘 이제 50개 딱 됐더라고요. 네네. 50개. 계속 방송에서 이 인식을 해야지 주문들을 많이 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광고들을 하는 거야. 네. 또 미국 몬타나주 보즈만 시의원 이희호님이 양산에 전화해갖고 저한테 빵 19만 5천 원어치 보내 주라고 해서 오늘도 제가 빵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성주순례도 가고 그랬던 시 의원입니다. 빵 감사히 먹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하여튼 본인이 깡패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신문에서 깡패라고 나와갖고 그때부터 깡패인 줄 알았다고 그런 아주 재미난 얘기면서도 뭐 어렸을 때 부모님 손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모 집에 가서 자랐던 것도 어린 시절부터 가출하면서 하여튼 굽이굽이 삶을 정말 힘들게 살고 그 마약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그걸? 예, 마약. 기록봉 마약. 아, 마약 그 끊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인생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와중에서도 또 살인사건 누명도 쓰셨다며. 예. 네. 그것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가 이사를 마산으로부터 해가지고 마산, 부산, 범일동 이래가지고 한번 한 네 다섯 번 이사를 다녔는데 그때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뭐 그 있던 거 있는 돈 이제 저희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이렇게 써버리고 네. 예. 돈 써도 이상하게 돈이 네. 아까워야 되는데 아깝지도 않고 예. 통이 크셨구나. 예. 통은 안 크지. 통은 안 크는데 제가 거기 너무 기쁘다 보니까 기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돈 다 쓰고 모아놨던 재산 한 몇억 정도 되는데 집도 있었는데 집도 네. 다 팔고 집 팔 때 우리 그 집사람이 그 내 팔겠다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눈물 몇 방울 뚝뚝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흔쾌히 네. 이렇게 그 해 주시던데 저도 그 돈 쓰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네, 네. 근데 그 영향력은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만났던 그 수사님 그 수도원에서 나온 수사님이 그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돈을 쓰라 이러더라고요. 돈을 가난한 사람 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을 키워주는 싹이다고 이걸 그 수사님이 확실히 저한테 머리에 박아놓은 겁니다. 예. 완전 스승 수사님 네. 박아놨는데 또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그 양산 교리에 네네. 좀 마을하고 좀 동떨어진 곳이 살았는데 거기서 한 저희들 한 30명 정도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예. 언제부터 모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마산 때부터 마산 예 마산 때부터 몇 년도에? 그때 90년대지 90년 이전에 같이 모여 살았고 90년 이전에 이전에는 이제 제가 신앙 가기 전에는 그냥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생활했었고 예. 이제 제가 신앙 가지 때 신앙을 이제 가지고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 같이는 안 살아도 네. 이제 같이 옆에 집 주변에 살고 집 주변에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같이 하도록 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
이제 그런 전반적인 되었고 본격적으로 살 때는 부산에서 부산 예 부산 이사 와가지고 이제 문현동 문현동 예예 예. 네, 거기 네, 그 네. 거기서 이제 방 얻어 가지고 같이 이제 한 뭐 7, 8명 그 7명 8명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이 그 거기 그 그 말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잘라고 편집하니까. 그 이제 걱정하지 말고 거기 문인이 그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민원. 예. 자 잠깐 끊어서 갈 거예요. 예. 아 이제 문현동에서 7명 8명 모여 살았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 네. 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행패도 부리고 술도 먹고 또 뭐 또 이렇게 좀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고 예, 보이니까 예. 동네 분위기 그 동네 분위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사 간 것이 네. 그 양산으로 이사 가기 예 양산 내가 갔던데 아니 아니죠 그 전입니다 신부님 예예 예. 그 거기서 이제 그 살게 됐는데 거기가 한 50평 정도 됐을 겁니다. 50평 되는데, 네. 집이 몇 채냐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다섯 채인데, 방이 한 10개 되고. 방이 10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여 살았구나. 그렇죠. 예, 네. 예. 예. 예, 예. 거기 이제 한, 지금 한 20한 몇 년 됐지, 신부님?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방이 작아가지고, 뒤에, 네. 이제 산쪽에 우리가 달아내고, 해가지고, 방 몇 개 더 만들고. 했는데 그때는 뭐 먹고 살았어요? 그때 이제 내나 그 시에버스 장사하고 아, 그때까지도 또, 계속 예 하고 또 뭘 했냐면은 버스 그 여기 이제 말이 조금 그 이렇게 그거 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예. 예. 그 저기 그 저희들이 이제 버스에서 장사 안 되는 것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고 신부님. 그래서 한 날은 명륜 터미널에 있었는데 시에버스 터미널에 있었는데. 오늘 신부님 앞에만 서면 긴장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저는 별로 많이 안 쪼리는데 신부님 앞에만 서면 쪼리가지고 예. 제가 왜냐면 신부님 유튜브를 계속 보거든요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신부님은 야 진짜 정말로 하느님이 물론 다른 모든 분도 하느님 내셨지만은 특별히 하느님께서 주신 참 크신 분이라는 걸 네. 제가 유튜브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네. 묵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어도 쫄인다 아닙니까 제가. 예. 아. 자, 그래서 네. 점점 이제 버스 이제 자가용이 많이 이제 대구 그러니까 점점 버스에서 그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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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그 내 선배 한 분이 내보고 그 제 바로 위에 또 선배가 있거든요. 네, 네, 선배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지금 세례 받아 가지고 네. 손 프란치스코 또 한 분은 김 아우스팅 두 분이 있는데 그 선배는 제가 두 분이 있는데 그 선배가 한 분은 네. 야 용수야 여기 네. 그 터미널 앞에다가 포장마차 해봐라 이러더라고요. 포장마차. 예, 그래서 제가 그 포장마차는 제가 뭐 거의 관심도 없고. 그렇지. 예. 그래서 크게 놀던 사람인데 포장마차가 예. 눈에 들어왔겠어. 예. 예. 그래서 선배가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세 번째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 딱 이야기하고 보니까 말 안 들으면 그 선배가 화낼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형님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네. 제가 구름 하나 짜가지고 네. 그 장사를 했거든요. 뭘 했냐면은 튀김, 오뎅 튀김. 예. 오뎅 튀김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한 20몇 년 전이죠, 그죠? 예, 예, 한 20몇 년 전인데, 와,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대박. 한 번마다 예. 대박이 나네. 예, 대박. 하루에, 그때 20년 전 조금 더 됐는데, 하루에 70만원. 하루에 그 포장마차에서. 예. 70만원. 터미널 앞에서. 예, 터미널 앞에서. 와. 네, 터미널 땅이고, 거기는 이제 그 터세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지, 신부님. 그렇지. 예. 그래 깡패들만 하는 거지. 깡패가 아니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장사 잘 되니까 그 옆에다가 또 하나 했다 아닙니까? 뭐 했냐면 호떡. 호떡? 예, 호떡. 예. 점점 재밌어지네. 예, 찹쌀 호떡. 예. 그 당시에 이제 500원씩 팔았거든요. 네, 네. 근데 호떡판이 네. 이 상자, 이 탁자 한 3배 정도 될 겁니다, 크기가. 그런데 네 사람, 다섯 사람 꼽아도 꼽아내지는 예. 못해요. 많이 팔려가지고. 예. 예. 그래서 뭐,
헛다가 뭐 매출이 막 하여튼 뭐 근 뭐 한 뭐 한 100만 원 정도 막 그 정도 예. 야, 예. 완전 틈새 시장이 대단했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두 개로 딱 잡으니까 네. 야, 이제 뭐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책임자 두 사람 맡겨 놓고 네. 자매들 있는데 네. 지금도 저희들하고 같이 생활하거든요. 예,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들 뭐 네. 옆에 그 뭐 뭐 도와주고 네. 그릇 닦아주고 오뎅 깨아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두 군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네. 네.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옆에 내 선배 아니고 다른 우리 터미널 보면은 네.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 조직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조직이 예, 예. 큰 조직보다는 예, 예.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깡패 생활하면서 아, 예, 막 예. 마약 밀매하고 마약 판매하고 이런 예. 이런 선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얼굴만 알았지 예.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고 예. 그런 선배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김옥건 라파엘. 김옥건 근 라파엘. 예, 라파엘. 예. 저 세례는 이제 뒤에 받았죠, 예, 신부님.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 장사 잘 되니까 이제 꼬장을 부리는 겁니다. 야, 너희만 예, 행패를 부리네. 너희만 먹고 사나. 그거를 제가 뒤에 알았거든요, 신부님. 그 꼬장 부리는 걸.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바로 위에 선배하고 친구고 이래가지고 네. 그 사람이 좀 난폭이에요, 신부님. 네. 난폭하고 저는 또 싸움을 못하니까 네. 약한 사람하고 싸움하는데 와, 그때 이제 식구들 건드리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싸움 안 할 자리는 사람들 많이 데려갑니다. 네. 사람 많이 데려가고 실제로 싸움할 때는 제 혼자 갑니다. 싸움할 때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더만은 그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둘이서 좀 치고받고 다 탔죠. 네. 예. 다 탔는데 나도 대가리가 깨졌고 예. 그 선배도 대가리 깨졌고 같이 대가리가 깨졌는데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싸움하고 보니까 울분이 막 일어납니다. 울분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봉사이지 그 스님한테 네. 아,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 씨 이제 요한 씨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화가 나면은 성당 가서 감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님 시킨 대로 한 시간이든 하루에 한 몇 번씩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은 네. 성장 앉아서 한두 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은 화가 좀 풀리는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대단하네. 아침 저녁으로 한 몇 개월 했을 겁니다. 몇 개월 그렇게 예. 그리고 그러면서 오뎅하고 이 포도 계속 팔았죠. 그렇죠. 계속 팔았죠. 예. 그 싸워갖고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거는 이제 장사를 계속 하고 있고 밤에 되면 또 밤 장사라고 저거들이 뭐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일찍 맞춰줘야 저거들이 장사 더 잘 되니까 그것 갖고 이제 꼬장을 좀 부리는데 예 그걸 네. 대충 알 것 같아. 예. 그 세계를 조금씩 이해 예. 하겠네. 예. 그래서 신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예 재밌는 게 있냐면은 예. 이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 되니까 화가 좀 삭아지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의 감정도 좀 써지고. 제가 졸업장이 세 개가 있거든요, 신문이. 졸업장 세 개. 네. 예. 무슨 졸업장이냐면은 네. 국민학교 졸업장 하나. 국민학교 졸업장. 예. 또 하나는 상담심리. 상담심리 졸업장 하나. 또 하나는 신학원. 예. 신학원까지. 예. 주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예. 도하기 빼기도 잘 못한다고 이런 거 많이 받았어. 예. 근데 그 스님이 내보고 상담심리 다니라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겁니다, 신부님. 네. 예. 그래서 신학원 같은 경우도 제가 무슨 히라보 나티는 뭐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네. 뭐 그 공부할 때는 제가 아는 수녀님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레포트 써주고 이랬는데 제가 그 신학원 다닐 때 A뿔 받은 게 있거든요. A뿔 상담 쪽에 A뿔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가자니까 A뿔 주더라고요. 제 태어나고 A뿔 받는 건 처음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졸업장 세 개가 있네. 예, 세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어떤 소식을 제가 접했냐면은 네.
등산 가다가 그분이 예, 이제 그분 별명이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 예. 김옥근 라페인. 예, 이게 돼지입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다쳤다 하더라고요. 어. 등산 가다 뒤로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부산에 가면 동의의료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한방병원 그 네. 대학병원인데 네. 그 입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 딱 되니까 갑자기 아 그래도 싸운 건 싸운 거고 내가 뭐 친하진 않더라도 면회를 가봐야 되겠다 싶어 면회를 간 겁니다. 네네. 면회 갔더만은 아 그 사람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좀 몸 괜찮습니까? 그랬더만은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화의를 했답니까? 화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빨리 잽싸리 이제 돈 꺼내가지고 한 100만 원 꺼내가지고 그럼 요거 간호도 하고 간병도 하고 과식도 먹고 이렇게 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예. 돈이 위력이 크더라고 신부님. 아니 그리고 또 돈이 위력도 컸겠지만은 깡패 생활하는데 이렇게 다쳤다고 찾아와 주는 게 그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성당에서 그 이렇게 기도하니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 마음이 풀리더라니까 신부님. 예. 그래서 제가 찾아간 건지 안 그러면 저도 가서 기도의 힘이네. 예, 기도의 힘이죠. 예, 쉽게 이야기하면. 야, 우리 신부님께서 이 리드를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배웠던 신학원에서 배웠던 거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이랬더만 그 사람이 수긍을 하더라고 신부님. 제가 한 몇 번 찾아갔거든요. 한 두세 번 찾아갔는데 그 마지막으로 내보고 그러더라고. 용수야, 내가 내일 수술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수술.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수술 받는데 기도해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세례 안 받았을 때. 그분이 세례 안 받았죠. 낮에. 예. 예. 그래서 그래.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형님. 이 천주교가 이런 게 이런 게 있고 대세라는 게 있다. 그래서 대세 받고 형님이 혹시 안 지고 살아나면은 살아나면은 이제 성당에 나가서 하는 게 있는데 받아보려고 이랬더만은 받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는 분 해가지고 대세를 사도교리 해가지고 대세를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김옥근 라파엘로 그래가지고 이제 줬는데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신부님. 네. 그 다음날 10분 거야. 아, 죽었구나? 예, 예. 수술 받다가? 예, 받다가, 예. 이 큰 수술도 아닌데, 불의한 그건데 뭐 잘못돼가지고 네.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야, 그런 거 보고, 나중에 보니까 장례 73도 없고, 예, 장례 73도 없고, 거기에 저거 친구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는데, 거의 뭐, 보니까 한두 사람 왔어요, 한두 사람. 아, 그래, 장례?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식구들로 가가지고 연도도 받쳐주고, 그리고 장례도 같이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예. 정말 좋은 일, 정말 완전히 점점 좋은 일 쪽으로 자꾸 방향이. 예, 신부님. 예.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하고 나서 놀랬다니까, 신부님. 예. 그래서 제가 하느님이 쓰려고 예. 자꾸 훈련을 시키는구나. 예, 예, 훈련. 야, 신부님. 훈련 받은 이야기 하니까 제가 기억납니다. 예. 뭐가 있냐면 그 우리 그 이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한경환 누가 형님. 아, 예, 예. 예. 이제 제가 세례 받고 나서 네.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 전에 또 아는 선배를 통해서 알았는데 네. 그분 보면 처음에 안경 딱 쓰고 아주 선님처럼 네. 점잖하고 이렇게 고상이 보여요 신부님. 예, 예, 예. 그래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와 그게 아니더라고 신부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꼴통이더라고 신부님.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분하고 한 3년 같이 살았거든요. 3년 네, 네. 살았는데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늘 성당에 가면서 신부님 저 꼴통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회개하게 좀 해. 아니 회개가 아니고 떠나가게. 예, 떠나가게. 예.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줬거든요. 빨리 가라고. 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빨리 가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신부님. 예. 그래서 3년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그 가정을 생긴 겁니다. 아, 야, 그래서 지금 내 생각하면은 그분이 가장 큰 은인이에요, 은인. 천사라고 그랬잖아, 본인도. 아니, 지금 아, 제일 큰 은인입니다. 아, 그 루카 형님이. 아, 그때 그래요? 3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쉬고 싶고, 막, 와, 엄청 좋겠다 생각했는데, 왜 천사라고 생각했고, 왜 내가 고맙게 생각하냐면은, 그분한테 3년 동안 엄청난 시련을 당했거든요, 제가. 아, 예,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와도
그래서 내, 내공이 된 거구나. 내공이 생긴 겁니다. 내공이. 예. 예. 그래. 황소 알록달 형제가 훈련을 시킨 예. 내공이 시킨 겁니다. 신부님. 예. 그 내가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와,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 신부님.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를 도와줍니다. 신부님. 어떻게 도와주냐? 물질적으로도 내가 형님 니 그거 돈 얼마가 있냐면 뭐 있다라면 그러면 카드가 얼마까지 되노 이러면 뭐 한 5천만까지 뺄 수 있다라면 그거 빼봐라 이라고.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이 그분이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범죄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그 장기 출소자 있지 신부님. 그리고 출소자들은 절대로 남은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줄 줄을 모릅니다 신부님. 그렇죠. 예. 저도 솜씨 출시지만은 저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출 수 있는데 절대 그 사람들은 10원 내놓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 안 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루카형 보면 내가 감동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있네. 예, 그래서 이제 카드 자기가 야 낼 수 있는 대로 다 내봐라 이러면 한 어떨 때는 5천만 원 주고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돈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떻게 할 끼고 이러니까 그냥 내도 뭐 신용불량자 되지 딱 이래 하더라고요. 야, 마태복음 1장에 올 때도 멋있었는데 와 진짜 감동받더라니까 신부님. 그리고 요즘에는 뭐 루카 형님이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해요. 그전에도 좀 그랬지만은 신발 제가 운동화 사줬는데 운동화 한번 꼬아보시죠. 운동화 한번 꼬아봐라. 요 신발입니다. 우리 루카 형님이 사준 겁니다. 제 태어나고 이렇게 좋은 신발 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내가 이래가 딱 눌리면 딱 좋아지고 와. 그래서 또 뭐 내가 좀 몸이 좀 불편하다니까 또 양파 만들어 주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앉아는 우리 루카 형님이 내놓기 주는 걸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야 지금은 정말. 아직까지도 칼칼하거든요, 신부님. 칼칼해도, 예. 칼칼해도. 아직도 뭐 체격이 뭐, 예. 보충된 뭐. 예. 그분은 타고났어요, 신부님. 예. 싸움도 타고났고, 머리도 좋고, 예. 하, 타고났는데. 머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성모 울타리, 하용수, 남종산, 요한 원장님하고, 정말, 이제까지 살아오고 또 성모 울타리가 어떻게 돼서 탄생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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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 찐.